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덴탈러 팀장님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덴탈러 개발 팀장을 맡고 있는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덴탈러 회사를 오게 됐는데, 덴탈러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저희 팀장님께 한번 간단하게 소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덴탈러는 보조인력의 업무 과정과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기기, 의료기기를 개발하고자 치과내에서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치과내 의료진 모두를 편안하게 하는 장비들을 통해서 상생의 에너지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네, 덴탈러에서 좀 대표적인 제품이 석션프리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석션프리는 어떤 제품인지 저희 이제 이 유튜브 채널 보시는 원장님들이나 아니면 치과의생사 선생님들 그리고 일반 환자분들이 봤을 때 이건 어떤 제품이다 이런 걸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스텝 업무의 70% 이상이 이제 석션인데요. 석션 보조 업무를 해주는 전담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장님 입장에서 어떤 점이 좀 좋을까요? 일단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석션 프리와 함께 단독 진료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두 명 이상의 보조 인력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 이유로 인해서 부인난을 조금 해결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보조 스텝의 이제 숙련도에 따른 차이가 없이 편안하고 정확한 석션이 가능하고요. 이로 인해서 진료의 질이 훨씬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요즘에 개원가에서는 치과의생사 선생님들 구하기도 또 힘들고 이제 잦은 이식도 있다 보니까 인력난이 좀 심한 편인데, 이렇게 석션프리라는 기기가 저희 원장님들 구인 구직 해소를 좀 할 수 있는 보조기구로 사용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원장님뿐만 아니라 치과위생사 선생님들도 이 채널 좀 보고 계실 텐데, 치과위생사 선생님들에게 있어서 이 석션프리라는 기기를 사용했을 때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팀장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현직 이제 치과위생사인데요. 그 현재 치과위생사 입장에서 봤을 때 석션프리를 이용을 해서 주로 스케일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자세가 좀 편안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뭐 목이나 허리, 어깨 통증을 좀 많이 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장님 이제 진료, 석션 진료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이 시간에 이제 나의 진료에 집중을 좀 할 수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업무 개발, 자기 개발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서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이 체어에 많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원장님들이 이제 체어 진료 돌고 할 때 위생사 선생님들께서 스케일링을 좀 혼자 하시는 편이긴 한데, 그럴 때 저희가 쓰는 방법이 그 살리버리 이젝터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환자분 볼에다 건 채로 이제 위생사 선생님들께서 스케일링 혼자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들도 그것도 좀 번거롭고 힘드시기도 하고 옆에 이제 어시스트가 있으면 딱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석션프리라는 기기를 제가 좀 있으면 보여드리겠지만 저희가 환자분 구강 내에 살리버리 이젝터를 이렇게 걸지 않고도 옆에 석션프리 기기가 그 역할을 해주면 확실하게 위생사 선생님들도 스케일링 할 때 조금 더 양손이 편안해지고 편리한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서 봤을 때 일반 환자분들이 느낄 수 있는 장점은 좀 무엇이 있을까요? 걸고 하게 되면은 석션되는 그 부위가 정확하지 않아서 우리 차요. 네. 그러면 환자분이 그걸 못 잡고 계속 꿀떡꿀떡 넘기게 되는데, 저희 석션프리는 그런 현상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환자분 입장에서 훨씬 존중받는 그런 느낌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그럴 수 있는 게, 환자분 구강에 이제 물이 차면은 이게 아무리 좀 정수된 물이라도 뭐 구호흡을 하시는 환자분이나 다른 이게 목에 찬 게 좀 힘들다 싶으신 분들은 좀 삼키기도 하거든요. 확실히 석션프리라는 기기가 옆에서 계속 끊임없이 석션을 해주면 훨씬 또 환자 입장에서 편안할 수 있겠네요. 덴탈러이라는 회사가 좀 지향하는 목표가 있다 하시면 한번 목표를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석션프리를 이제 전 세계 모든 치과의 필수품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치과 내 인력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 의료진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장비들을 이제 계속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좋은 포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 석션프리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석션프리는요 지금 이제 이렇게 위치되어 있고요. 정확한 위치는 이제 환자 등판과 이제 타구 그 근처에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이렇게 360도 돌 수 있는
힌지 조인트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 뭐 잠시 보관을 하거나 할 때 이렇게 접어놓고 네,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진료할 때는 네. 거의 접을 일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 이 부분과 이 부분 이제 우리가 플렉시블 암이 들어가 있는데 둘 다 강성이 달라요. 아. 여기는 좀 강한 강성으로 되어 있다면 여기는 네. 연성으로 되어 있어서 모두 조작하기 편하게 되어 있고 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핵심 부분이에요. 저희가 볼 조인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있어야 저희가 원장님들이나 스태프 선생님들 진료를 할 때 정확하게 정확한 위치에 진료를 할 수가 있어요. 석션 팁을 놓고 정확하게 석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장님들이나 스태프 선생님들마다 이렇게 원하는 강도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를 나사를 돌려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좀 더 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동전 놓고 할 수 있게 이렇게 홈도 좀 파악했습니다. 간혹 이제 원장님들 프랩 하실 때 보면은 에어로졸 많이 발생될 때가 있어요. 분진이나 그럴 때는 기존에 스텝들이 옆에서 저희도 이거 하나 구매를 한 건데 네. 이렇게 해서 스텝이 옆에서 에어로졸 이렇게 흡입을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조차도 이제 스텝들이 업무에 그런 부담이 많이 느낄 수가 네. 있으니까 석션 풀이 두 대를 이용을 해서 이것도 원장님 혼자서 진료를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아 그럼 확실하게 이렇게 두 대로 했을 때 하나는 이제 살리머리 이젝터가 이제 힘을 빼고 하나는 이제 물 튀는 것들 분진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원장님 입장에서는 양손이 좀 프리해져서 혼자 이제 리트랙션을 하면서 프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있겠네요. 네. 스텝의 도움이 없이 원장님 혼자서 진료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이제 스텝은 다른 환자를 보거나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시간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냥 혼자 진료하실 때 보면은 입이 상당히 작다 보니까 시야가 많이 확보가 되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병원에 있는 개구기들을 네. 사용을 같이 하시면 더욱 좋은 효과를 내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석션 을 사용을 할 때 여기에 석션 팁이 이렇게 석션이 꽂혀 있어요. 근데 얘를 빼는 순간 석션 기기가 돌아서 석션이 되거든요. 아 전원은 켜놓고 이거 고무마개라고 하네요. 그렇죠. 저희가 고정핀이라고 하는데 고정핀으로 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그렇죠. 안 그러면 얘를 계속 빼서 여기다 뽑아놓고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네 맞습니다. 네. 안 그러면 환자 없는데 얘를 열어놓으면 석션 기계는 계속 돌게 되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 환자 없을 때는 꼽아놓고 쓰셨다가 환자 진료를 보시기 전에 네. 이렇게 빼놓으면은 석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저희 팀장님께서는 치위생사 면허가 있으십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2010년도 2010년도 인지 9년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오래되셨네요. 네 그 치과 위생사 면허를 따서 현재 10년 차 제가 계산 안 해봤는데 이렇게 현재 치과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는 치과 위생사입니다. 엄청 고년차시네요. 네, 뭐예요? 자, 이렇게 환자가 눕고 나서는 석션 풀을 그대로 이렇게 돌려서 환자 가슴 중앙 부분에 첫 번째 볼 조인트가 오게 해주시면 되고요. 스케일링을 할 때 저희 기존에 걸을 때도 이제 왼쪽으로 저기 나눠서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스케일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측부터 먼저 진료를 할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볼 조인트 기역자를 꺾고 석션 팁도 기역자를 꺾어서 아이 보세요. 살짝 우측 중앙에 이렇게 놓고 바로 스케일링을 해주시면 돼요. 7번부터 스케일링을 해볼게요. 확실히 부정하게 물이 쌓이자마자 바로 빨려 들어가네요. 그리고 저희가 병원에서 진료하는 사람들 항상 구강 안에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다가 목이 조금 물이 보인다 그러면은 네. 여기서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위생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쪽에서 많이 진료를 하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굳이 그런 실 필요 없이 이제 내 몸도 생각을 하면서 진료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여기까지 진료를 다. 12시 방향까지 오죠. 12시 방향. 이렇게 간혹
그래서 이제 전연차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밀어넣고는 익숙치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러면은 네. 아, 이제 어깨랑 목이 많이 아프게 되는데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거기 오른쪽 돌려볼게요. 그런 경우에는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굳이 고개를 아까처럼 많이 들이지 않아서 직접 고개를 사용해주세요. 전연차 선생님들도 훨씬 편하게 2시 방향까지는 갈 수 있는데 네. 2시 방향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우측 진료가 스케일링이 네. 때까지 끝났다면 남은 부분은 20번대 30번대 나왔어요. 우리가 석션 스케일링 걸어서 할 때도 네. 석션 팁을 한번 위치를 바꿔요. 바꾸고 석션 팁도 한번 구부리게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구부려서 되면은 얘가 지금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 선생님들 진료할 때 전혀 손에 걸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나무 부분 확실히 환자분 부상이 거는 것보다는 자유롭고 진료 볼 때 번거롭지 않고 네. 환자분도 좀 편안하게 진료받고 계시죠.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때는 넣어놓을 필요는 없고요. 혹시 뭐 환자랑 좀 대화를 네. 해야 된다거나 할 때는 환자 손을 이렇게 빼놓고 사용하시면 환자랑 대화. 환자분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바로 이제 진료를 하려고 할 때 그대로 시키면은 진료가 바로 가능합니다. 아까 우리가 네. 놨던 위치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진료가 가능하죠. 아, 확실히 괜찮네요. 그래서 이제 진료가 끝났다 하면은 얘를 그대로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맞춰드릴게요. 입판만 헹궈보세요. 그리고 얘는 치아 등판에 이렇게 붙여서 네. 하시면은 이제 환자분이나 아니면 원장님들 스태프들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진료할 때 이제 분진이 날리는 경우가 있을 텐데 네. 분진 날릴 때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석션 프리 기기 두 대 사용하시면 된다는데 그것도 팀장님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스케일링 할 때도 에어로졸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켜놓고 같이 하게 되면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희 팀장님께서 덴탈럽의 석션프리 기기에 대해서 제대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 덴탈럽 대표님 한번 인터뷰하고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덴탈럽 대표 송정화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대표님께 저희 덴탈럽 회사 한번 좀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치과를 운영하면서 치과 내에서 이제 만들어진 기업인데요. 네, 17년도 겨울에 직원 3명이 갑자기 퇴사를 동시에 하게 된 가운데 예, 손이 부족한 부분에서 기존 남아있는 스태프들의 좀 손을 덜어주고자 연구하던 끝에 직원 업무의 70% 이상이 단순한 석션 업무라는 거 여기서만 직원들을 해방시키고 치과는 훨씬 효율적인 인력 배치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데서 착안해서 석션프리를 만들게 된 그런 것이 저희의 창업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 버전을 좀 구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제품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제품들이 있을지 그런 것들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석션프리 제품은 단독으로 사용하는 스탠드 포터블 형태로 만들어서 출시되어 지고 있고요. 그 제품의 장점은 다양한 기종의 체어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에어로졸, 분진이나 이런 문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계셔서 그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새로운 버전의 그런 제품도 예,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CDX에서는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좀 간단하게 있을까요?
치과의 업무는 생각보다도 인력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형태의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꼭 사람에서는 필요 없는 부분은 우리가 장비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로 대체를 함으로써 스태프들의 업무 과중을 피할 수 있고 원장님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